하와이 휴즈입니다. 자자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시간 찾아왔어요.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무려 이 마크의 어몽어스 맵을 좀 구현을 했거든요. 오늘은 그 어몽어스 모드를 한번 즐겨볼 건데, 이 맵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만든 거예요. 가바 에디션에 있는 어몽어스 맵을 좀 참고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자자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몽어스 모드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나름 좀 비슷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긴급 소주 버튼이지. 하면 이제 애들 전부 다 모이고, 여기가 이제 식당이고, 그리고 무기고, 항해실. 모양은 좀 그럴듯하게 만들어 놨어요. 예, 있을 거 다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어몽어스 모드 한번 플레이 해보죠. 먼저 크루원드 한번 소환해볼까요? 나와라. 오, 어몽어스. 예, 비슷하게 만들었네요. 일단은 크루원을 다 소환해볼게요. 나와라. 얍, 얍. 초록색이랑 민트랑 그리고 파랑이까지. 야, 이거 여러분들, 영락없는 어몽어스네요. 당장이라도 지금 긴급소집 버튼 눌러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오, 내가 지금 크루원들 돌아다니는 거 보세요. 자기네들도 지금 약간 어리둥절한 거야. 이거 생각보다 맵이 너무 고퀄리티라. 마크 어몽어스 크루원들 맵을 좀 탐사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약간 중계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가 보호막 제어실이었나? 아니, 제가 어몽어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플레이를 안 해가지고 솔직히 맵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여기는 확실히 안다. 전기실. 요건 좀 비슷하네. 그리고 요 맵의 핵심, 예, 꽃이라고 할 수 있죠. CCTV 원자로 상부 엔진. 자,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평화로운 어몽어스 우주선에 만약에 임포스터가 등장을 하게 된다. 옐로우 임포스터 소환 갑니다. 총 들고 있다. 잠깐만. 야, 이거 뭐 크루원들이 합심해서 임포스터. 아! 야! 똑같이 구현해놨네. 어몽어스의 시체의 모습이에요. 야, 그러면 약간 느낌이 다 하나씩 좀 다르려나? 오렌지 임포스터. 같은 색깔이 돌아다닌다. 따따따. 자, 다구리. 주황이를 죽였어. 뭔데? 친구의 지금 참담한 소식을 듣고 찾아와가지고 바로 임포스터 처단 들어갔어요. 마크에서 이렇게 어몽어스를 보니까 느낌이 좀 이상한데? 3D 버전 어몽어스를 플레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하얀색 임포스터? 나와라. 이빨을 딱 걸리고 있는 그 모습이네. 자, 와, 쟤는 한방 컷이야. 뭐야? 임포스터들끼리 싸우는데요? 아니, 뭔데? 어? 가까이 오질 못하네? 와, 식당에 점점 시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삑, 삑. 긴급 소집! 여기 확시 누구예요? 확정시민 나와! 이 마크 버전으로 어몽어스 플레이 해봐도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저 펫도 있거든요? 펫 한번 소환해봅시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몽어스 실제 게임에서 펫을 소환해봤나? 소환 못해본 것 같거든요? 나와라. 월리. 아, 헨리 스틱맨. 아, 이 어몽어스 제작하신 분이 헨리 스틱맨이라는 그 게임을 또 만드신, 예, 회사더라고요. 브레인. 아, 나 얘는 알아. 약간 슬라임 같은 애잖아요. 블루도그 파란 개. 나 얘도 알아요. 안돼, 내 펫 다 잡아먹힌다. 야! 그리고 이 펫들 있잖아요, 길들일 수가 있대요. 또 뼈다귀를 매기면은 길들여진다는데. 그러네. 오, 다 데리고 다녀볼까? 오케이. 오, 대규모 펫 군단 완성입니다. 이리 와. 가자. 보니까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임포스터 공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자.
자, 펫들 공격해 임포스터. 아, 이거 댕댕이만 공격하는 거네. 어? 나머지 애들은 좀 가만히 있는 그런 느낌인거든요. 자, 전부 따라와. 임포스터 잡으러 가자. 아니, 쫄랑쫄랑 따라오는 거 왜 이렇게 커졌냐 얘네들. 오, 점프도 뛰어. 이 우주선에서 일어난 대규모 학살 사건, 이 명탐정 휴난이 해결하러 왔다. 어, 임포스터 때마침 등장. 공격해. 얍. 자, 돌격. 좋았어. 자, 그러면은 일단은 팩도 한번 살펴봤고, 이번에는 무려 제가 직접 임포스터가 돼볼 겁니다. 날 그렇게 쳐다보지 마 얘들아. 너희들은 이제 내 펫이 아니야. 자, 임포스터가 한번 돼볼까요? 변신. 와, 제가 직접 어몽어스 주인공이 한번 돼봤는데요, 이거 저도 쬐끔해져가지고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느낌이 굉장히 이상하네요. 아, CCTV. 어? 이미 누가 보고 있었네. 근데 너도 민트냐? 이렇게 되면 진짜 민트는 누구지? 똑같은 색깔은 있을 수 없다. 진짜는 나 민트 인포님이시다. 어, 때마침 CCTV 앞이라서 이거 안 들킬 것 같아요. 임포스터 하면 또 뭐예요? 밴드 타러 가겠습니다. 딴딴딴딴딴 밴드 쇼! 오! 전기실로 넘어왔어요. 완전 범죄 가진걸? 자, CCTV 한번 싹 또 한번 봐줄까? 이 녀석들 어디 있나? 잠잠하군요. 왠지 이 의무실에 하나 있을 법한데. 그렇지. 안녕? 아, 나 확정 시민인 척 하고 있어야겠다. 너 무슨 미션 하고 있었냐? 나도 미션 하나 하고 있었는데. 그건 바로 널 없애는 거지. 후. 자, 다음. 어디서? 민트 살인만 나가신다. 어? 하이. 야, 이거 어떡하냐? 여기 시체 밭이요. 야, 노랑아, 어떡하냐? 너도 같은 곳으로 보내줄게. 이러고 나서 셀프 긴급 소집 버튼. 딱. 삐. 긴급 소집 버튼 눌렀는데 아무도 없네. 완벽한 임포스터 성공. 야, 이거 재밌네. 내가 임포스터 돼가지고 다 썰고 다니니까 말이죠. 그 실제 어몽어스에서는 임포스터 걸려도 맨날 정치질 당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때가 많았는데, 이곳에서는 제가 최강입니다. 혼자 놀아도 재밌거든요. 뭔가 혼자 놀기 고수가 된 듯한 그런 느낌. 자, 오늘 요렇게 해가지고 예, 어몽어스 한번, 예, 모드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뭐 모드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한 모드인데 이렇게 맵에다가 깔아 놓으니까 나름 느낌 있었네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좀 더 완벽한 임포스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큐바 다 나와.